안녕하세요 여러분, 긍정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할 때입니다. 한참 일만 하는 일병 때 여름이었는데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군생활을 할 때였죠. 장마야 빨리 와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장마 때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버려서 마을이 홍수가 날 정도의 양이 내렸습니다. 그 지역은 홍수 지역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뭐 저야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줄어드니 좋았습니다. 근데 멈출 생각 없이 계속 오는 장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마을의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뭐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어찌 막을 수도 없고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들도 실종되고 그렇게 홍수가 심하게 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대와 소방관들의 부족한 일손을 저희가 도왔습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제일 급한 건 없어진 사람들, 즉 익사자 시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돼 있어서 보트를 타고 박병장과 저는 2인 1조가 되어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며 찾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잡초라고 하기엔 너무 검은색의 잡초 같은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보트를 멈추고 자세히 봤더니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일반 시체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판단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박병장에게 말했습니다. 박승현 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뭐시? 어딘데? 제가 그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자 박병장은 잠시 당황하며 말을 안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새끼야,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야, 이거 뭘 알아. 아니니까 그냥 가자고.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냐.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 아, 그래도 그냥 건져놔. 아이 새끼야, 내가 가지면 가는 거야. 이씨. 박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를 냈죠. 저는 그냥 건져놔 보자는 얘긴데 아니라고 우기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것입니다. 허나 전 일병이에게 뭔 힘이 있겠습니까? 선임이 까자면 까야죠. 그래서 노를 저으며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병장이 말하더군요. 야,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달라고 해. 평소 괴롭히기론 타고난 박병장인데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좀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것인지 겁먹은 것인지 표정도 좀 애매했고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은 채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업을 마치고 소방관들과 박병장과 함께 담배 한 대를 피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제가 아까 본 검은 잡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물었고 전 위치를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저도 좀 한시름 놓았고 각자 이동해서 일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뭔지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갈 듯 말듯한 이상한 기분이 든 채로 잠이 들었죠. 다음날 그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깨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 현장에 모여있는 그 분위기가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도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망치로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이 됐고 저도 소방관 분들 얼굴을 알다 보니 누가 실종됐는지 물어보니 저에게 시체 위치를 물어보던 그 소방관이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담배를 같이 폈는데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박병장 안색이 창백해서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저를 끌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제게 말했죠.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닙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아, 그거 말입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아, 못 봤지 말입니다. 머리카락 같은 것만 봤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박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은 5분간 생각만 하다가 입을 열었다. 야, 우리 집이 그 점 같은 걸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점쟁이고 그래서 우리 집 굿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앞 강에 사람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굿을 한 적이 있어. 네. 근데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말이야. 뭡니까 그게? 혹시라도 앞으로 강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절대 건들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어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곧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는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다르게 하늘로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냐. 그 말 그대로야.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 그 순간 전 얼어버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박병장은 그 상황에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화내면서까지 못 건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체 위치를 물어본 소방관도 어제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물도 다 말랐습니다. 부서진 집들만 빼곤 마을의 모습을 되찾았는데 여전히 그 소방관만 실종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병장이 제대를 하고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은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실종이고요. 가끔 여름 휴가를 놀러가면 지나가곤 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동네 분들께 혹시나 하고 물어보면 여전히 익사사고가 나고 몇 번이고 구슬해도 익사사고는 계속 난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당시에 부산엔 지하철이 1에서 3호선까지만 있었고 그중 2호선에 있는 시립미술관이라는 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공익근무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카드를 안 찍고 지나가거나 문제없는지 순찰도 돌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와 똑같이 지하철역에 내려가서 주변을 보고 있었고 지하철 끝쪽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그 앞에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여자와 아이가 손을 잡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굳이 서 있지 않아도 되고 앉아서 기다려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열차 오면 바로 타고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올라갔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어 교대를 하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야간 타임에 교대를 해서 막차 시간에 맞춰 제가 한 번 더 역을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부산 시립미술관역은 2호선 끝쯤에 있어서 밤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하려고 역을 걷고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그 여자와 아이가 그 위치 그대로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5시간이나 지난 그때까지 아무런 표정과 자세 변화도 없이요. 뭔가 오싹해져서 역무실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구형, 전데요. 지금 역에 카메라 보고 계세요? 카메라? 잠시만. 봤어, 왜? 형, 지금 저 보이죠? 저 있는 쪽 9번 카메라. 니 보이네? 왜 거기 혼자서 있냐? 빨리 올라와라. 아, 형. 혹시 맨 끝에 카메라에 어떤 여자랑 아이 안 보이나요? 여자랑 아이? 안 보이는데? 지금 그쪽엔 니밖에 없어. 빨리 올라와라. 하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제가 혹시 전화기에 대고 형 저 앞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그 귀신이 고개를 돌려서 확 쫓아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태연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형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걷지도 못하고 있는 찰나에 뒤쪽의 계단에서 술 취한 취객이 막차를 타러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너무 반가운 나머지 손님을 막차에 태워 보내야 하는데 막차가 끊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축하는 척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그 순간 막차가 와서 문이 열리고 그 여자와 아이가 마치 떠다니는 것 같이 열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몸은 들어간 상태로 앞을 향해 있고 고개만 거꾸로 뒤집혀서 밖을 보고 웃으면서 갔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7살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조그만 가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가발 공장 앞에는 항상 머리카락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분주하게 들락날락 거리거나 차에 박스를 실어 나르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공장 근처에는 여기저기 마네킹 머리들도 함께 흩어져 있어 가끔 마네킹 머리를 축구공처럼 뻥뻥 걷어차고 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발공장 앞에서 분주하게 일하시던 분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셔터문이 내려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엄마 손을 잡고 퇴근하시는 아빠 마중을 나가는 길에 가발공장 옆을 지나면서 엄마는 요즘 가발이 잘 안 팔린다더니 문을 닫게 생겼나 보네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늦게 시작해서 저녁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만한 곳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녀석을 찾을 수가 없었고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고 나서야 나온 친구는 가발 공장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갔냐고 물어보니 뒤편에 상자가 있고 그걸 밟고 넘어가면 창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다음에 숨을 때 그 안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다음 순례가 정해지자마자 저는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바로 가발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공장 안의 모습이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선반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마네킹 머리들이 가발이 씌워져 있는 상태로 모두 벽을 보고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뒤통수만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은 키득거리며 서로 앉아 있었고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자 선반을 딛고 다시 밖으로 나와 순례를 피해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순례 차례가 다시 되었는데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부모님들의 소리가 속속히 들렸고 마지막 한 판만 더 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십을 세고 친구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두 명만 남았을 때 저는 씩 웃으면서 가발 공장으로 향했고 너희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 라고 외쳤습니다. 안이 너무 조용해서 저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하고 창문 안으로 들어갔고 아까와는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와 다름없이 창문을 향해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모두 벽 쪽을 보던 시커먼 마네킹들 머리들 중에 하나만이 제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마네킹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이 찌릿하면서 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네킹들과는 다르게 그 마네킹만은 몸통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그 마네킹은 말없이 양옆으로 또는 빙그르를 제자리에서 돌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신 마네킹이 아닐까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 초점은 풀려있는 어떤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선반 근처에 옆에 있는 기둥 위 천장에 목을 매어 매달려 있었고 그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른 마네킹과 같이 뒤통수만 보이다가 줄 때문인지 돌면서 얼굴과 몸이 창문 쪽으로 돌아선 듯 하였습니다. 그 광경에 쇼크를 받은 저는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놀랬을 저를 아버지는 계속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가발 공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빚을 지셨던 공장 사장님이 그날 공장 문을 닫고 목을 매셨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매단 장면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직업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을 당시까지만 해도 8기까지 재학 중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많은 괴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괴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괴담은 몇 기수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 5층 501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신설이 되고 1기 선배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여름방학을 끝마친 날이었습니다. 1기생 선배가 사감실에 열쇠를 가지러 갔는데 열쇠가 없어서 어느 룸메가 먼저 들어갔나 보다 싶어서 501호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있어서 501호 안으로 들어갔는데 2층 침대 위에 친구가 자고 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2층 침대 위에 팔과 다리가 빠져나와 있는데 그냥 자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배가 책상에 짐을 풀면서 보니 친구가 자는 사람치고는 너무 심하게 뒤척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난 놀리려고 자는 척 하나보다 싶어서 무시로 일관했는데 자세히 보니 팔은 하나인데 다리가 세 개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몸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실루엣이나 크기는 사람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기괴한 팔과 다리가 계속 뒤적거리는 것을 보던 선배는 바로 방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당장 기숙사 통로로 향해 갔습니다. 501호는 앞에 있는 방이기 때문에 통로에서 안이 보인다고 합니다. 통로에서 501호 창문을 바라보자 친구가 자는 모습은 보이는데 방 안에서 보았던 팔다리는 이불 밖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몇 분 동안 멍하니 서 있던 선배는 용기를 내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방 안에는 사람이 자다가 이불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이불이 뒤집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501호에 대한 괴담 이야기는 기수를 타고 쭉 이어졌습니다. 기숙사에서는 가위를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위를 눌리는 정도가 501호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2층 침대 중 에어컨 밑에 자리가 가장 심한데 초기 선배님께서는 결국 가위에 시달리다 참지 못하고 부적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가위를 눌리는 일은 줄어들었으나 밤에 부적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 선배님이 졸업하시고 그 뒤로 4기 선배님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적이 보기 흉해져 4기 선배님께서 그 부적을 떼어냈는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부적을 뗀 며칠 뒤 4기 선배님께서는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5기 선배님이 들어왔는데 5기 선배님의 어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부모님이 기숙사를 둘러보시려고 5층에 선배님 기숙사로 같이 향해 가던 도중 5기 선배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501호에 잠시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것이 의아하게 느껴진 선배님께선 왜 그러냐고 묻자 어머니께서 혹시 이 방에 부적을 붙였다가 떼지 않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어머니께서 어느 한 여자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각 기숙사 방마다 쓸데없는 귀신 이야기가 많지만 501호에 나타나는 귀신은 딱 하나 여자아이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그에 관해서 2층 에어컨 옆에 침대에서 주무시는 선배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부적을 붙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선배님이 주무시던 도중 다리가 무거워 얼떨결에 잠에서 깨었는데 어느 한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선배님들 말을 들어보면 원피스를 입었다고 하더군요. 선배님은 눈이 마주치셨지만 환각이겠다 싶어 다시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1층 침대에서 자는 친구가 비명을 지르길래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귀신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웬 귀신이냐고 묻자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2층 침대에서부터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이 마주쳤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 정도이지만 501호는 실제로 부적이 붙어 있었고 방이 잠깐 폐쇄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인이 겪은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갓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번화가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벽보를 봤다고 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들어가자 사장님이 여자네라고 말하며 야간에 하는 일인데 할 수 있겠느냐 묻더랍니다. 그 당시에 다른 아르바이트의 2배가량 되는 시급에 끌려 열심히 하겠다 시켜만 달라며 자신만만했고 사장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승낙했다고 합니다. 밤새 술 마시는 주점 노래방은 아니고 단순한 노래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는 운영하지 않았고 번화가였지만 그렇게 손님이 많이 들지도 않아서 정해진 시간보다 항상 마감을 빨리 했다고 합니다. 보통 밤 12시에서 가끔 정말 늦으면 새벽 2시 정도에 마감을 하곤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 그날 유독 손님이 없었고 들어온 손님들은 이상하게도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더랍니다. 그래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합니다. 밤 12시쯤 마감을 하기 위해 홀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혼자 적적하게 청소를 하려니 심심해서 노래방 기계의 노래를 잔뜩 예약하여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심히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쿨의 애상이 나오고 있었고 신나게 부르며 바닥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부분에서 음악이 멈춰서 렉 걸린 듯 튕기더랍니다.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 모니터를 손으로 몇 번 쾅쾅 두드려 보았는데 갑자기 이유 모를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돋더랍니다. 그래서 밀대걸레도 던져놓고 노래방 카운터 밑으로 숨었답니다.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소리가 카운터 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달려나갔답니다. 그대로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이런 일이 있었다, 안에 못 들어가겠다 했답니다. 사장님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알겠다, 문 잠그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흘째 되던 날에 또 일이 생겼습니다. 어김없이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그날의 공포는 잊은 채 잡담을 사장님과 나누며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맨 구석에 있는 방에 가장 큰 룸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여자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테이블 옆에 서 있더랍니다. 그녀는 오죽했으면 일행이 버리고 갔을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비꼬는 듯이 저기요 집에 안 가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만취된 듯 비틀비틀 거리던 그 여자가 갑자기 몸을 똑바로 우뚝 세우더니 고개를 번쩍 들더랍니다. 눈썹이 없고 검은 자이가 거의 없이 새하얀 눈동자를 가진 여자가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는데 소름이 끼쳤고
그 여자 입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확인한 순간 바로 노래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기괴한 손님이 있는 노래방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 잘 구해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봄부터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주택가도 많고 아파트 단지도 많아서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밤 10시에 퇴근했는데 아르바이트하는 도중 매장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어 새벽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감조로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일하던 매장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 청소를 밤늦게 하게 됩니다. 매장 건물 2층에는 병원과 미용실도 있었지만 밤 9시에 문을 닫아서 9시 이후에는 불이 꺼져 2층 복도가 컴컴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2층에서 청소를 하던 동생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내려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자 동생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동생은 무서워서 더 이상 청소를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제가 올라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서 지레 겁먹고 혼자 착각했거니 생각했지만 2층에서 걸레질을 하다 복도 쪽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피부색이 아닌 석고상색을 한 게다가 발목만 존재하는 그것이 복도를 걸어다니고 있던 겁니다. 결국 엄청난 공포에 압도되어 청소하다 1층으로 도망쳤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매장 직원 휴게실은 지하 주차장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데 동료들이 밤늦게 혼자 들어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지하 주차장에서 누가 시끄럽게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며 믿지 않았었는데 자재 배송을 시범적으로 새벽에 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자재를 받으면서 올 테면 와봐라라는 식으로 자재를 창고에 정리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남은 박스를 들며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소리도 안 들리네 뭘 이라고 생각한 순간 제 눈앞엔 푸른색 카라티를 입은 어떤 남자의 인형이 절 뚫고 지나갔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오금이 저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그 인형이 절 뚫고 지나가는 순간 다리가 굳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대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잊고 전 매장으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주방 뒷문 복도에서 매니저에게 방금 겪은 일을 하소연하는데 그 말 아시나요? 혼령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곳으로 찾아온다는 소리를 마치 그 말이 생각나듯 갑자기 매니저가 소름이 돋게 춥다 넌 안 그러냐? 라고 하시면서 팔을 문지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뒤통수가 짜릿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아까 본 남자의 인형이 다시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대낮에도 주방 뒷문으로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주인 없는 차 이야기입니다. 지하주차장 왼편 구석은 정말 그쪽으로 둔한 사람이 가도 오싹하다고 할 만큼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하얀색 승용차가 언제 주차해놓았는지도 아무도 모른 채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남자의 인형을 본 그 왼쪽 구석에 말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차 운전석에 사람 머리만 둥둥 떠있더라, 발목만 돌아다니다가 그 차 아래로 숨더라 라는 이야기가 한참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산에서 올라온 신임 매니저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저희에게 다그치며 다 너네 피곤해서 그런 거다라며 말을 항상 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매니저 형님께서 창고에 자재 파악을 하시러 내려가신다고 하고 5분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지하에서 단발마의 비명이 들리고는 그 형님은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 마냥 식은땀을 흘리며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들이키고선 저희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있었어. 머리만 그리고 발목이 돌아다녔어. 그 매장에서 오래 일하던 사람들끼린 아직도 그걸 추억거리 삼아 가끔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하얀 발목은 지하주차장에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11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자취를 했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와 함께 살았는데 서로 잘 통했던 터라 자취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지냈었습니다. 그날은 학교를 가지 않고 자취방에서 계속 늦잠을 잤습니다. 제가 자니 친구 역시 학교에 가지 않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녀석이 먼저 일어나서 학교 가려나 보다 싶어 눈을 뜨니 친구가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계속 보곤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뭐가 좋아서 계속 웃냐고 물으려는데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쳤던 건 친구가 절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데 친구의 등 뒤로 손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손은 어깨 위로 올라와 급기야 목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노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친구 어깨 뒤로 사람 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긴 걸로 보아 여자인 것 같았는데 그 여자 얼굴은 친구 머리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자 역시 저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고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비아냥거리듯 둘이서 저를 보고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친구 어깨에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내 친구야? 친구는 대답도 없이 계속 웃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순간 제 앞에 서있던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제 옆에 곤히 자고 있었고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따기를 세게 때렸습니다. 친구는 왜 때리냐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반문했습니다. 왜 자는데 실실 웃냐고. 하지만 친구는 무슨 소리냐며 괜히 자는 사람 때렸다고 화를 냈습니다. 진정하기 위해 담배를 한 대 핀 후 제가 겪은 일을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는 담배를 필터 부분까지 피우더니 혹시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고 친구는 긴장한 모양인지 다리까지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봤던 그대로 네 어깨 뒤로 여자 머리와 손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친구는 손에 있던 담배를 툭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노란색 매니큐어? 친구는 다짜고짜 빨리 대답해보라고 저에게 계속 윽박지르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담배를 한 대 더 피우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만나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로 오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지면서 정말 좋지 않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여자 자살이라도 한 거야? 친구는 고개를 땅바닥에 내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살만 했으면 상관이 없지.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미안하던 말만 되풀이할 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 후에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희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제대 후 복학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강하는 날 반가운 마음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군대 가기 전에 겪은 그 일을 꺼냈습니다. 누가 먼저 꺼낸 건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친구가 먼저 꺼낸 것 같았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친구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던가. 왜 내 친구들을 죽이는 거야. 세 명이나 말이지. 전 그때 술 먹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듣기 싫어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같이 죽었어야 돼. 내 친구들 꿈에 나올 때마다 정말 미치겠다. 이윽고 친구가 보여준 한 장의 사진. 한라산에서 친구와 그녀가 다정스럽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 친구의 어깨에는 그녀의 노란 매니큐어를 한 손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봤던 그녀가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녀였더라면 그때 말했던 그 말이 과연 무슨 뜻인지. 오빠, 이 사람이 친구야. 여러분 어떠셨나요? 무섭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또 웃기고 스릴 넘치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